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아스날 꺾고 유로파리그 우승한 첼시. 박펠레는 진짜 과학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안녕하세요. 5월 30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GOD의 반대가 끌리는 이유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아스날 꺾고 유로파리그 우승한 첼시. 박펠레는 진짜 과학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린 유럽 유로파리그에서 첼시가 아스날을 무려 4-1로 대파하고 6년 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바로 어제 이 시간에 생방송으로 박문성의 소리연이 아스날 우승을 이야기했는데 박펠레는 과학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증명했고 아스날 팬들이 박펠레 잡으러 간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박문성 의원의 예측 6월 2일 챔피언스 결승전 예측도 있었는데 과연 또 한 번 마치게 될지 아니면 저주가 맞게 될지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주 목요일인데 능력자님들 대신에 베스트 10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성실히 출석하고 있는 이서구 에디터 지금 제 앞에 나와 있고요. 매주 투머치 토크를 하는 목요일인 만큼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겁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헝가리에서 그 한국 여행객이 타고 있던 유람선이 침몰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지금 모든 채널이 뉴스로 도배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한창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네. 실종되신 분들 꼭 구조되셔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좀 웃고 떠드는 방송이라 네. 진짜 이런 얘기 전하기가 너무 속상합니다. 네. 자, 배성재 10에 참여하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센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파워풀 X에서 박찬호 크림과 메디핑 세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노랑통닭, 반올림 피자샵, 벼룩시장, 60개 치킨, 기초영어 해커스톡, 메리츠 화재 해상보험, 난닝구닷컴, 롯데카드, KB국민카드, 페인트는 제비스코, 렉서스 코리아, 영화 기생충, 삼성화재 다이렉트, 쉐보레, 교촌치킨,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 2588 대리운전과 함께합니다.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구인구직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하자, 벼룩시장 하자. 부동산도 역시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할 땐 모바일로 하자. 벼룩시장 앱 다운받고 이제 벼룩시장도 스마트폰에서. 어머,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는 60개 치킨. 오, 세상에, 너무 맛있다. 맛있는 60개 치킨. 송 팀장님, 한 마리 더. 매일 새기름 60마리 맛. 맛있는 60개 치킨. 60! 어머, 누가 다 먹었지? 나지.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왕초보 와요, 해커스톡. 왕초보 영어 해커스톡. 왕초보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톡. 반려동물 보호자 여러분, 여러분이 전부인 이 아이들의 견생을 20세까지 오래오래 지켜주세요. 반려동물이 아플 때 치료비보다 치료에 집중하도록. 지금 검색해보세요. 우리 댕댕이 치료비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페퍼온 페퍼민트. 3년 갱신형이며 갱신 시 몸료 인상 가능.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소연 언니, 뭐해요? 원피스 고르고 있어. 시원한 린넨 원피스가 낫닝? 스타일리시한 코튼 원피스가 낫닝? 이게 낫닝? 저게 낫닝? 언니, 다 예쁜데? 여기 어디야? 다 사요. 낫닝구닷컴이지. 원피스가 예쁜 낫닝구닷컴. 이게 낫닝? 저게 낫닝? 고민 말고 낫닝구닷컴. 롯데가 드림! 국민께 드림! 뭘 드림? 제네시스 50대 드림! 와! 공기청정기, 청소기, 캐리어, 골프워치도 드림! 더 많은 롯데에서 롯데카드 쓰면 더 큰 기회를 드림! 롯데 1드림 페스타 2019 5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응모조건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롯데카드. 박서준입니다. 요즘 어떻게 사세요?
저는 쉽게 삽니다. 복잡한 세상 쉽게 사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들어보세요. 우리들의 디지털 이지 라이프. 쉬운 게 능력이지. 디지털 이지 KB 국민카드.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베텐 출석도 땡큐브 업데이트도 성실히 하는 남자 이서구 에디터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네. 아직 출근은 시작 안 하셨는데. 그렇죠. 네, 베텐도 하고 땡튜브도 하고 거의 취미생활로만 요즘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취미생활이라뇨. 베텐은 저의 생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업이에요? 네. 어, 그래요? 부담스럽네요. 네. 저희가 최근 2주 동안 브이로그 3개를 업데이트 하셨어요? 네, 네,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엄청나게 작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왁튜브에 달린 모든 댓글에 하트를 눌러준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예요? 아직 댓글이 한 20개, 20개, 30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아요. 아,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일일이 눌러줄 수 있다. 당연히 다 일일이 읽고 일일이 누르고 있어요. 어떤 댓글이 가장 힘이 됩니까? 재미있게 보고 있다가 제일 좋고요. 네. 그냥 뭐 하차해라 이런 댓글이 달리곤 하는데 그런 건 좀 힘겹게 하트를 누르고 있습니다. 아, 하차해라는 것은 누르긴 누르는데 조금 고민하다 누른다. 네. 아, 꾹 누른다. 예. 그래요. 생각보다 댓글이 많다고 하신 분들 있고요. 아, 그럼요. 네. 샤이 와갈단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주 이 시간은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제로 월드컵, 가상 캐스팅, 문자 소개 등을 하면서 살다 보면 한 번쯤 도움될 법한 얘기들을 나눠봅니다. 원하는 토크 주제가 있으시다면 베텐 홈페이지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물로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월드컵입니다. 주제는 뭔가요? 네, 이번 주제는 집 앞에 있으면 가장 좋은 것 월드컵입니다. 네. 요즘 역세권은 물론 편의점이 가까운 편세권, 붕어빵 가게가 가까운 붕세권 등등 다양한 땡세권들이 인기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우리 집 앞에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단 하나의 후보를 정해보겠습니다. 네. 단 밸런스 패치를 위해서 이 분야의 갑인 지하철역이나 편의점은 후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네. 지하철과 편의점은 그냥 뭐 사실 기본 옵션 정도로 보고. 그렇죠. 예. 오늘도 8개 후보를 8강으로 미리 추렸습니다. A리그, B리그로 4팀씩 나눠서 1, 2위를 뽑고 4강 결승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후보들이 8강에 들었는지 이서구 에디터가 후보를 발표합니다. 집 앞에 있으면 가장 좋은 것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PC방, 후보 2 코인세탁소, 후보 3 공원, 후보 4 약국. 다음은 B조입니다. 후보 5 햄버거집, 후보 6 스몰비어, 후보 7 코인노래방, 후보 8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뭡니까? 초등학교가 있어야 그 부동산 용어 중에 이제 초품아라고도 있어요. 초품아가 뭐예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고 해서. 예. 초등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으면은 편의점, 분식집 등 먹을거리부터 병원, 약국 뭐 웬만한 편의시설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선호하죠. 그리고 초등학교 근처가 치안도 물론 좋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어, 초품아라는 요가 있군요. 별다줄. 별걸 다 줄인다고. 네, 그 아무래도 학부형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형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를 유의하는 네. 그런 경향이 강하니까 이제 집과 학교의 거리가 짧은 걸 선호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초품아에 들어오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 저 때는 거의 30분 혼자서 걸어다녔는데 37 가방 메고 지하철도 타고. 예. 아, 지하철은 안 탔죠. 그래도 걸어가는 학교였는데. 네. 어, 중학교 때부터는 지하철을 탔죠. 요즘은 가까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래요. 너무 좀 종합 세트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의외로 강력한 후보고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집값도 따라서 오르고. 네. 예. 어, 현재 왁스웨이터 집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저희 집 앞에는 전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전부 다 있다? 네, 전부 다 있습니다. 오. 이제 그 서교동에 서교동 홍대 근처에 망원동이라는 데인데 뭐 근처에 한강공원도 있고. 네. 배성재 30분 걸어서 서당 다닌 거 아니냐고. 보통 학교 다닌 거 아니냐고 하시는 아닙니다. 국민학교. 아닙니다. 국민학교였습니다. 자, 참고로 사전투표에서는
윤태진 씨가 코인 노래방과 스몰비어. 예. 그리고 소혜 씨는 반려견 밀크가 대신 공원을 가겠다고 지지를 해줬습니다. BTU 속한 분들의 의리 투표에 감사드리고. 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A조 가볼까요? 네, 집 앞에 있으면 가장 좋은 것 월드컵 A조 대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후보 1, PC방. 고사양 컴퓨터와 유료 게임이 배치된 PC방. 남녀노소 다양한 고객들. 가격은 1시간에 1,000원. 가격은 진짜 안 오르네요. 이거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예, 힘드시겠습니다. 찬성 의견. 적은 돈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가성비 값. 게임으로 스트레스 푸는 내겐 필수다. 더운 여름 최고로 시원한 곳은 은행도 수영장도 아닌 PC방이다. 컴퓨터 때문에 에어컨이 빵빵할 수밖에 없다. 최고의 피서지. 그렇습니다. 이 기계 때문에 빵빵하게 틀어놓는 거죠. 그렇죠.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 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의자도 이렇게 편한 의자가 없어요. 아, 정말. 가끔 막 이렇게 백악관 나오는 네. 미국 대통령 나오는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진짜 의자 편해 보이는데 이거 더 편합니다. 그렇죠. 예. 자,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PC방과 시끄러운 초중고딩은 짝꿍. 매일 오고 가는 학생들 때문에 집 앞이 소란스러워질 수 있다. 그냥 집에서 조용히 컴퓨터 하자. 그렇죠. 채팅창도 파수들은 어차피 하루 종일 인터넷을 해야 되기 때문에 PC 사양들이 다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텐러들은 좋은 PC를 씁니다. 그래서 PC방 갈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PC방에서 그 약간 갈고 닦은 그 감각으로 의자도 PC방 의자로 사고 맞아. 게이밍 마우스도 갖추기 때문에 그렇죠. 집이 PC방 못지않죠. 굳이 갈 필요 있나 뭐 네. 이렇기도 하고 또 인방하는 분들은 또 집에다가 PC 사양 굉장히 고급으로 해놓기 때문에 아, 그렇죠. 갈 이유가 없습니다. 자, 또 반대 의견. 아무리 가까운 곳에 있어봤자 사양 좋고 깨끗한 PC방 찾아간다. 아, 함정이죠. 이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PC방을 갈 거면 네. 가까운 데 가기보다는 좋은 데 가요. 그렇죠. 친구들이랑 모이는 아지트 같은 곳. 네. 네. 3662님. 결혼하면 PC방의 소중함을 실감하게 될걸? 탈출구죠. 네, 빠르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처. 일상의 도피처. 예. 아, 1991님. 여긴 파수들의 성지 베텐. 쾌적한 환경에서의 드립은 베텐과 파수 모두에게 이득. 네. PC방에서 베텐 듣는 분들 은근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되게 언급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리마크님.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무조건 PC방 우선이었는데 이제는 약국이 필요합니다. 늙고 병들었어요. 오리진 송님. 친구 있는 애들만 많이 가더라. 이게 약간 20대 중반까지만 해도 친구들의 주 사교장이 PC방인데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PC방이 사교장을 좀 벗어나게 되죠. 그렇죠. 자, 다음 후보. 네. 후보 2. 코인 세탁소. 사인 빨래 들고 가는 코인 세탁소. 자취생들에게 특히 인기. 세탁 한 번에 3-4천원. 네. 이거는 인기라기보다 거의 필수죠. 자취생들에게. 자취생들에게 옵션으로 딸려있는 세탁기는 이불이 안 들어가요 대부분. 맞아요. 찬성 의견. 집에서 이불 하루 종일 말리는 것과 대형 세탁기랑 건조기에 1시간 만에 완성하는 건 노동량도 시간도 너무나 차이가 난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집 앞에 있는데 24시간을 해서 언제든 이용 가능하고 다른 후보들과 달리 조용하다. 큰 이불 건조 핵꿀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불 빨래를 해? 라고 이불 빨래를 한 번도 안 하는 안 분이 해? 있습니다. 안 해요? 네. 코인 세탁기는 사치다. 아, 호스랑 대야로 빠는 게 꿀이다. 라고 하시네요. 집에서 하면 밟아야 되잖아요. 욕조 그렇죠. 같은 데 넣고. 네. 근데 또 집에 욕조가 없으면 대야를 큰 걸 구해야 되고 은근히 되게 어렵습니다. 엄청 어렵죠. 네. 그 김장할 때 쓰는. 그렇죠. 네. 3557님. 이불 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불 빨래를 자주 할 수밖에 없다. 아, 정확하네요. 네. 그렇죠. 이불 그 두꺼운 그 구스다운 이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빱니까? 구스다운 이불을 한번 써본 적이 없어서. 아, 그래요? 네. 겨울에 안 쓰세요? 겨울에 저는 언제나 솜이불을 써요. 그 묵직한 가운데 좀 오히려 그 무게를 즐기는 쪽이어서. 그건 어떻게 빠세요? 그거는 이제 무조건 코인 세탁소 가야죠. 솜이불 안쪽은 빼시고. 안쪽은 아니요 안쪽까지 이렇게 넣고 돌리는데. 안쪽까지 넣고 돌리세요? 네. 점점 줄어들지 않나요 그러면? 그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요새 그 아, 그 리업 차렵 이불이라고 하잖아요. 일체형으로 나오는 거. 그래요. 네. 와, 왁서고 부자네 라고 하신 분도 있고 구스다운 이불 훨씬 비싼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그 구스다운 이불 같은 호텔 침구류 같은 거에 대한 로망 같은 건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후보 볼까요? 네. 반대 의견도 코인 세탁소 반대 의견. 네. 집에 세탁기 없어도 샤워하는 동안 호스와 대화만으로 충분히 빨래가 가능하다. 샤워하는 동안이면 너무 짧지 않나요? 네. 빨개 벗고 계속 빨래만 하고 하루 종일 있겠다는 얘기인데요. 억지 쓰셨네요. 네.
자, 다음 후보. 후보 3. 공원. 가볍게 산책이 가능한 공원. 혼자서 줄넘기가 가능하다. 그리고 반려견이나 친구들과 산책도 가능하고 광합성은 옵션이다. 이게 일종의 숲세권의 하나로 둘 수 있겠죠. 네. 숲세권. 네. 자, 찬성 의견. 딴 데는 멀어도 찾아가지만 공원은 집 앞에 없다면 갈 일이 없다. 당연히 공원이죠. 저는 공원에서 아침 운동하면서 지금의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감점. 차단.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좀 아침 운동 같은 거 하면서 눈 많은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잖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호감이 생겼을 때 서로의 성실성은 확실히 점검이 되는 거고 바이오리듬도 맞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되게 잘 사귀더라고요. 거기서 눈 맞아요. 그래요? 네. 어디 저기 그 뉴욕 센트럴파크에서나 벌어진 얘기 아닙니까? 은근히 그 공원에서 뛰는 분들 많습니다. 아니 센트럴파크는 그런 모습들이 좀 영화나 미드에 많이 나오니까 저도 뉴욕 여행 갔을 때 센트럴파크를 아침마다 뛰었거든요. 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더 뛰어야 하지 않았나. 그래? 네. 열흘이나 뛰었는데 저 진짜 쓸데없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반대 의견. 지금 집 앞에 공원 있는데 20년 가까이 살면서 가본 적은 손에 꼽고 날 좋을 때마다 사람들 북적여서 싫다. 여름에는 모기와 매미가 폭발한다. 네. 20년 가까이 살면서 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안 간 거예요? 어느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네. 아니 숲세권에 계신데 왜 안 가셨지?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채팅창에 우리는 탑골공원을 가자라고 하신 분들 있고 밤 되면 커플들이 들끓어서 더 싫다. 아 그렇죠. 모기 매미보다 더 싫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후보. 네, 후보 4 약국. 네. 각종 상비약과 영양제를 판매하는 약국. 병원 문 닫았을 때 약사와 간단한 상담 후 약 타오기가 가능하다. 찬성 의견. 약 사다 줄 사람이 없는 팟수에게 집 앞 약국은 필수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왠지 모르게 약국을 자주 가게 된다. 피로 회복제도 약국에서 마시면 뭔가 느낌이 다르다. 그렇죠. 이게 그 약국의 그 특유의 냄새와 함께 이게 딱 바로 치유받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 약사님에게 가가지고 어머니 같은 분한테 저희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근데 피로 회복제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물어봐요. 뭐 어제 뭐 한잔 하셨어요? 아니면 오늘 어떻게 식사 어떻게 하세요? 물어보시더니 막 조제해 주십니다. 그렇죠. 앰플 같은 걸 똑 따가지고 네. 막 섞어서 딱 이거 하나 드세요. 딱 하시면 뭔가 그 치료받는 느낌이 강렬히 들어서 그거 괜찮습니다. 괜찮죠. 반대 의견. 야근이 잦은 직장인입니다. 퇴근하면 야근 문 닫아서 회사 약국 갑니다. 그렇죠. 이 약국들이 빨리 닫아요. 그래요. 네. 24시간 약국이 어디 있는지 또 알아놓는 게 센스죠. 그렇죠. 그리고요. 애매하게 아프면 그냥 버티고 심하게 아프면 응급실 가면 된다. 자연 치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런 분들 극단적으로. 그렇죠. 애매하면 에이 뭐 약을 먹어 이러고 많이 아프면 병원 가시고. 네. 예. 자 배성재 완몰 전임님 약사랑 스몰 토크 가능. 1991님 상비약은 미리 사두는 편이라 필요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런 경우도 있죠. 네. 상비약 진짜 필수적인 약들은 집에다 배치를 해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뭐 편의점에도 약을 어느 정도 팔고 있고 그렇죠. 네. 자 A조 PC방 코인 세탁소 공원 약국 4강에 진출해야 될 후보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코인 세탁소와 공원 올리고 싶어요. 저도 공원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네. PC방은 집 앞이라는 전제잖아요. 네. 집 앞에 PC방이 있으면은 안 좋아요. 여러모로 생각해도 안 좋아요. 일단 소란스러운 점은 방금 전에도 언급이 됐고 PC방은 그리고 내가 주로 어딜 가는지 친구만 알아야 좋아요. 가족이나 연인은 모를수록 좋아요. 아 일리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좌표가 찍히면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이 알면 찾아오거나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고 대부분 가족이나 연인이 내가 게임할 때 찾아오는 거는 기쁜 용건이 아니에요. 뒤통수가 서늘한 느낌으로 게임에 집중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그 오락실 때 느꼈던 트라우마가 다시 재현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집 앞에 있으면 오히려 이제 함정 안에 들어가 있는 덫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꼴이에요. 세탁소 반대 의견이 하나 왔습니다. 드라이 코코너님. 우연히 코인 세탁소 옆을 지나가는데 주말에 집안에 있기 싫은 남편이 이불 빨래한다고 하고 집 나와서 스마트폰 하며 뒹굴뒹굴 시간 때우러 온 곳이더군요. 배짱이처럼 스마트폰 하며 발가락 만지는 남편들의 집합소는 생각만 해도 싫습니다.
숨쉴 공간을 주세요. 왜 이렇게 너무 강렬한 압박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코코넛님. 아니 이걸 들어보니까 찬성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여기는 베텐입니다. 네. 예. 스마트폰 안에서 뒹굴뒹굴한 게 왜 나빠요? 아, 드라이 코코넛님 의견 덕분에 대찬성하게 되는 마음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쥐잡듯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자, 저도 공원을 첫 손가락에 꼽고 싶고요. 네. 예, 이 공원만큼 좋은 게 또 없죠. 그렇죠. 특히 목동에 이렇게 와보면 SBS 앞에 오목공원이 있어요. 어허. 근데 사실 크진 않은 공원인데 되게 작은 공원이죠. 잠깐이라도 바람 쐬러 나가면 그게 힐링이 됩니다. 아, 정말 힐링 됩니다. 저는 약국보다 공원이 더 힐링이 된다. 네. 이 생각이고. 단파니망님, 심심할 때 공원에 나가서 사람 구경하기 좋음. 이분은 진짜 탑골공원에 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강아지 산책 시킬 때 공원은 필수죠 또. 아 근데 사람 구경 맞는 게 은근히 사람들이 뭐 강아지 데리고 산책만 하는 게 아니라 별걸 다 해요 공원에서. 네. 막 그 요요 엄청 묘기하시는 분들 있고 가끔 보면은. 네. 볼거리 많습니다. 약국 지지하신 음악 매니아 소형님. 아 약국 반대하신 분. 조금만 아프면 소주에 고춧가루 타 먹으면 낫는다. 언제적 무슨 민간요법이죠. 네. 아 PC방 찬성하신 분 팥쑥꾼님. 좀 더 더워져봐야 PC방의 매력을 알지. 그건 그래요. 그렇긴 하죠. 진짜 시원합니다. 네. 예, 나가기가 싫어요. 자, 공원에서는 할아버지들의 장기 챔피언스리그 보는 맛이 있다. 그렇죠. 장챔. 네. 네. 보드 게임 이벤트가. 그렇죠. 완전 이곳저곳에서 열리죠. 몰입도 장난 아닙니다. 네. 예. 자, 코인 세탁소는 사실 저는 이용해 본 게 해외 나갔을 때밖에 없어요. 해외 나갔을 때 이제 빨래를 할 때. 그 외에는 사실 코인 세탁기로 돌리진 않고 그냥 세탁소에다 맡기거나 직접 빨거나. 저는 엄청나게 자주 이용을 했는데 네. 일단은 이불 무겁잖아요. 그거 네.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진 빠져요.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집 앞에 있는 게 좋고 그리고 그 굉장히 습한 여름이라던가 아니면 비 오는 날 그런 날 건조기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건조기라는 게 이게 진짜 써보면 중독이 돼요. 정말 그리고 코인 세탁소에 있는 건조기는 냉장고만하단 말이에요. 정말 커요. 이불도 막 한 번에 돌려버리고 아, 정말 완벽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코인 세탁기를 돌려본 적은 없지만 건조 얘기를 듣고 또 아까 그 분이 코인 세탁소에 쥐잡듯 잡는 그 모습을 보니까 코인 세탁소를 지지하고 싶어졌습니다. 네. 저도 코인 세탁소와 공원 두 가지를 A조 1, 2위로 4강에 진출시키겠습니다. 그래요. 이불 건조 집에서 힘들다고 하신 분 있고 2부의 2조 조별리그부터 해보겠습니다. 고고 고릴라 지글지글 돼지고기 우리집 단골 산수골 쇼핑몰 노릇노릇 햇이야기 우리집 단골 산수골 쇼핑몰 산수골 목장 쇼핑몰에는 건강한 돼지고기와 맛있는 햄 이야기가 있어요. 직접 키운 산지 직송 돼지고기 전문 쇼핑몰 맛있골 산수골 산수골 목장을 검색하세요. 조보아의 패스트 캠프 북토리? 빠르다 쉽다 편하다 북토리? 원하는 인쇄를 한 방에 북토리?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수량에 상관없이 쇼핑하듯 쉽게 클릭 인쇄 원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맞춤 인쇄 북토리 한 번 더 인쇄는 당연히 북토리 인쇄하면 북토리 세무상담 세무신고 세금절세 참 어렵다 그럴 땐 고민 말고 세무톡 세무톡 톡톡톡 세무톡 소득세 신고도 톡톡톡 세무톡 똑똑한 소득세 신고도 톡톡톡 세무톡 암 걱정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유방암 전립선암 자궁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걱정되는 폐암 간암도 빠짐없이 든든하게 진단비 보장 검색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메리츠 올바른 암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암 걱정 덜어주는 메리츠 암보험이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구름이 많이 끼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았습니다. 또 현재 서쪽에서 들어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 등 서쪽 곳곳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고 서해안과 남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그 밖의 중부지방에 빗방울이 조금 지나겠고요. 새벽부터 아침 사이는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살짝 내리겠습니다. 오전에 모두 그치고 낮부터는 차츰 맑아지겠고요.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은 건조경보에 이어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 화재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5도, 대구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는데 한낮에는 서울과 전주 24도, 광주 23도, 대구 26도 등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이사연입니다. 한우면 내 기분도 맑음. 한우자조금이 함께합니다.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할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송제의 텐. 배성재 10,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남자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사적인 순위 베스트 10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존재만으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을 주는 집 앞에 있으면 가장 좋은 것 월드컵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대결 비조 대결입니다. 후보 5 햄버거집. 패스트푸드, 대표적으로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판매하는 식당. 학교나 퇴근하면서 사오기 딱 좋음. 햄버거집이 은근 꿀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햄버거집은 낮이나 뭐 저녁이나 뭐 이럴 때 먹는 느낌이었는데 요즘 햄버거집은 일단 아침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배달해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 심야 시간에 정말 새벽에 치킨밖에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 슬쩍 나가서 사오기도 괜찮고 24시간 하는 거죠. 심지어 차 몰고 가다가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퇴근길에. 네. 드라이브 스루. 찬성 의견 볼까요? 햄버거집은 혼자 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그렇죠. 이게 최고죠. 네. 혼밥이 가능한 곳. 배달시키려면 일정 금액 이상 시켜야 하고 배달 요금도 붙는다. 2,000원짜리 감자튀김 먹고 싶어서 15,000원 이상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뭐야 이거 반대 의견이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배달을 시키려면 추가금이 붙는데 집 앞에 있으면 이만 배달료를 아낄 수 있다 이거죠. 아, 그래서 찬성 의견이다. 네. 저는 그 저희 목동 초입에 그 햄버거집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할 수 있는 곳. 뭐. 예.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회사 저희 SBS까지 사실 차로 3분 안에 도착하거든요. 예. 근데 너무너무 허기진 날. 네. 드라이브 스루로 거기서 한 세트를 산 다음에 네. SBS 주차장에 오기 전까지 다 먹었어요. 되게 아침 메뉴 실하지 않나요? 아침 메뉴도 그렇고 네. 뭐 다 좋아요. 예. 그걸 빨리 드셨네요. 네. 성재형 뚜벅이 아니야? 뚜벅이 아니던 시절 얘기였습니다. 자, 반대 의견. 집 앞이 아니어도 배달 지역 내에 포함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게 두 의견이 대립하는 거죠. 배달하면은 패스트푸드로의 가치가 많이 상한다. 요즘 배달... 빨리 배달 되나요? 아, 이게 빨리 배달이 되거든요. 만약에 주문이 많이 안 밀렸을 때. 빨리 나오고 배달이 좀 느려서 네. 직접 가서 먹는 게 더 그래서 가까운 게 더 좋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패스트푸드는 워낙 햄버거집은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네. 찬성 의견 월인 천강님. 햄버거집은 혼자 가도 알바가 환하게 웃어줘. 네. 아직 우리나라는 혼밥하러 오면 약간 그 싸늘한 느낌을 맞이하는 곳이 많죠. 그렇죠. 느낄 수 있는 네. 곳이 있죠. 반대하신 분 이오프님. 집 앞에 있어도 배달시킨다. 왜 그러세요? 이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귀찮은 거예요. 나가세요. 예? 엘리베이터 타러 나가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게 귀찮아요. 그렇죠. 이거 배달 범위에 있는 게 차라리 낫다. 굳이 집 앞일 필요가 없다. 그 손에 그 햄버거집 감자튀김과 햄버거 그 약간 종이봉투의 그 무게감이 얼마나 좋은데. 자, 다음 후보 볼까요? 네, 후보 6 스몰비어. 간단하게 맥주와 안주를 먹을 수 있는 호프집. 맥주 안주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은근히 부모님 세대에게도 인기 만점. 이게 그냥 호프집이랑 뭐가 다른가요? 좀 안주류가 간단하다. 아, 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핑거 푸드라고 하는 거. 네. 살짝 집어 먹을 수 있는 느낌. 스몰비어 하니까 이게 뭐 다들 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땡구비어.
뉴텍 뉴땡 야시장 이런 네. 브랜드가 뒤에 대표적으로. 야시장 많이 붙은 스몰비어 네. 요새 많죠. 그렇죠. 네. 개인 스몰비어 집들도 꽤 생겼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곳은 일단 그냥 호프집보다 좀 더 왠지 맥주 퀄리티가 더 관리가 잘 됐거나 아니면 높을 것 같고 직접 그렇죠. 만들었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각 그 가게에 이름을 딴 맥주가 또 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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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성 의견. 집에서 마시면 설거지 거리가 하나는 꼭 나오는데 나가서 마시고 오면 설거지 안 해도 된다. 그렇긴 하죠. 혼술하기 딱 좋고 조용히 한잔하고 싶을 때도 강추. 특히 테라스에서 마시면 분위기 환상. 이게 근데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좀 많긴 한데. 그래요? 네. 조용히 한잔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게 워낙 좀 요새는 힙하게 인테리어도 잘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SNS 사진을 올릴 용도로 많이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가 좀 힘듭니다. 아니 그리고 스몰비어집, 그리고 동네 호프집 장사 진짜 안 되는 데 빼고는 다 시끄러워요. 네. 그리고 왜냐면 집앞 느낌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들 뭔가 조용히 대화를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진짜 친한 동네 사람들이랑 먹는 거라 왁자지껄하거든요. 그렇죠. 스몰비어가 그렇게 혼술하기 나쁘진 않지만 생각보다 시끄럽다. 이상적이진 않다. 네. 네. 그리고 치킨 호프집 이런 데랑은 좀 다른 게 안주가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반대 의견. 집 근처에 있으면 국대 축구 경기나 한여름밤에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집 앞에 스몰비어는 돼지로 가는 지름길, 각종 기름진 안주 냄새와 저렴한 맥주가기 때문에 마냥 먹게 되는 최악의 장소. 네, 제가 애용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 대표적으로 크림 생맥주를 팔잖아요. 어느 스몰비어 집이나. 그렇죠. 그 참 그 생맥주가 그 잔이 파인트 잔이 아니라 그 얇은 잔이잖아요. 네. 금방 마셔요. 쏙쏙 들어가요. 사실 원샷으로 하기도 괜찮아요. 원샷 돼요. 네. 네. 그 집 앞에서 원샷 할 때 네. 슬리퍼 신고 나가서 네. 겨울에도 슬리퍼 신고 패딩 입고 나가서 그 느낌이 있고 네. 여름에는 반팔에 슬리퍼. 그렇죠. 네. 로드 투 성재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자 다음 후보. 후보 7 코인 노래방. 일반 노래방에 비해 작은 공간과 저렴한 가격이 특징. 혼자 가기 좋다. 500원에 1, 2곡, 1000원에 2곡에서 4곡 정도 가능. 찬성 의견. 10,000원 이상 내고 혼자 부르기 민망한 노래방과 달리 눈치 보지 않고 깔끔하게 옆방 분들의 노래 들으면 같이 온 기분도 만끽 가능. 이건 좀 슬프네요. 옆방 분들이랑 왜 같이 온 기분을 뭘 만끽해요. 최악이네요. 네. 후보들 중 최고의 방음시설. 24시간 운영해서 언제든 소리 지르며 스트레스 풀기 좋다. 남이춘 빵끝. 실제로 남이춘 윤태진 씨는 코인 노래방에다가 또 한 표를 행사했죠. 네. 스몰비어와 노래방에다가 한 표 행사했습니다. 본인 즐길 거리. 정확하게 한 표. 네. 본인 집 앞에 비어 한 잔 하고 그다음에 노래방 간다 이거죠. 그렇죠. 자, 반대 의견. 코인 노래방은 굳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블루투스 마이크와 옷장이 있으니까요. 정말 드물게 본인 옷장에 들어가서 노래 부르는 분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네. 그리고요. 땡튜브에 검색하면 노래방 반주가 나온다. 집에서 부르자. 집에서 부르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렇죠. 우리가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푸는 건 악을 쓰고 싶은 건데 집에선 잘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마지막 후보 보겠습니다. 네, 후보 8, 초등학교. 주거지 선택의 필수 요소이자 상징인 초등학교. 초등학교 앞은 어린이 보육 구역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특히 치안이 좋다. 이게 이제 그런 점을 이제 고려해서 가게 되는 거죠. 네, 찬성 의견. 다들 초등학교를 얕잡아보는데 초등학교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분식집, 카페, 문방구, 병원, 식당 등 웬만한 편의시설이 다 들어온다. 초등학교 앞은 낮에는 사람이 많고 밤에는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어서 정말 안전하다. 그렇군요. 저도 초등학교는 생각을 못했는데 반대 의견. 지금 집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진짜 너무 시끄러워요. 그렇군요. 자, 자전거 잃어버리기 좋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요. 아이들을 지금 도둑으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운동회 하면 최악이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의 주인인 초등학생들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 찬성하신 분 6130님. 한창 시끄러운 수업 시간은 어차피 회사에 있고 가끔 연차 내고 쉴 때 그 소리가 들려오면 오히려 쉬는 게 실감나서 즐겁다. 그렇죠. 그 초등학교의 종소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창밖으로 들려오면 아 공부하느라 힘들겠구나 난 논다. 리리리리리리리리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자,
초등학생들에겐 최악의 주거 환경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아저씨들이 돌아다니니까요. 반대하신 분, 박멋집님. 따로따로는 상관없는데 초등학교랑 PC방이 둘 다 가까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내가 가서 앉아야 할 자리가 사라진다 이거죠. 멋집님의 자리가. 초등학생들은 일찍 끝납니다. 네. 네, 자리를 다 뺏겨요. 네. 아, 초등학교 있으면 흡연할 구석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문방구 앞에서 오락기로 놀면 좋다. 매드붐님. 예. 요새에도 그러고 있을까요 애들이? PC방에서 놀지 싶은데. 초등학생들 다니는 문방구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거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이고. 예. 자 볼까요? 비조. 비조는 좀 떨어질 후보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예, 스몰비어랑 코인노래방. 아 왜죠? 남이춘 픽을 떨어뜨린다. 네. 아 이거 너무 취향을 타는 것 같아요. 네. 스몰비어는 국대축구라도 하는 날 생각해보세요. 그게 내 집 앞에서 열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내려가서 보면 되잖아요. 펍처럼. 그런데 이제 그날 난 너무 안 좋아하는 티를 너무 내시네. 일찍 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니 국대축구하는 날은 빅 이벤트가 열리는 거고 네. 사실 그 스몰비어의 장점은 또 야구입니다. 야구 매일매일 저녁에 하잖아요. 네. 매일매일 틀어놔요. 네. 예. 그 좋으신 거죠? 좋죠. 아 전 싫은데. 그래요? 네. 아 이게 정말 갈리는군요. 네, 그럼 일단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코인 노래방은 이게 집 앞이면 일단 소음에 시달려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집 앞일 필요가 있나? 정말로 만약에 스몰비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제 자주 가서 하루에 한 잔 정도 이렇게 먹고 들어올 수도 있고 좋다고 치는데 코인 노래방은 자주 가면 성대결절 걸려요. 이게 자주 또 못 가요. 여간 목청이 좋지 않고서야. 이건 윤태진 전화 연결이라도 해서 들어봐야 되나 싶기도 할 정도인데. 자주 가기도 좀 그렇거니와. 네, 네, 이건 지역, 정말 네. 특별한 몇 명만 매일매일 그렇죠. 코인 노래방을 편의점 가듯이 가는 거고. 예. 코인 노래방은 일단 사운드를 이게 방음이 안 되면은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요. 혼코노 일단 저도 탈락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햄버거집 스몰비어 어떻게 보시나요? 1위는 뭡니까? 1위는 햄버거집이죠. 아, 그래요? 네. 왜요? 햄버거집에는 일단은 햄버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커피, 네. 아이스크림, 뭐 와플, 디저트도 있고 뭐 닭도 있죠. 윙, 치킨. 아, 일단 거기서 거의 저에게 필요한 식재료를 다 공급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놓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최고의 양식 백반집? 그렇게 생각해요. 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양식 백반집. 네. 저도 햄버거는 인정합니다. 햄버거가 있고 없고가 크더라고요. 네. 저는 그리고 이제 그 목동에 이 24시간 하는 햄버거집이 사실 두 개가 있어요. 같은 브랜드가. 네. 그런데 저는 두 번째 거에 좀 가까이 삽니다. 네. 그런데 그 차이가 크더라고요. 크죠. 저기까지면 안 갔을 텐데 네. 여기 있으니까 가게 됩니다. 네. 예. 감자튀김은 빨리 눅눅해진다고요. 이 집 가정식 잘하네. 양식 가정식. 그렇죠. 네. 햄버거집 저도 인정이고. 네. 두 번째 후보는 뭘로 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후보를 초등학교로 보고 있는 건데 예. 초등학교가 주는 어떤 그 환경, 예. 환경의 위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스포츠 경기를 많이 안 보기 때문에 스몰비어의 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스몰비어 반대하신 분들 익명방님 당연히 탈락이죠. 편의점이 있으면 강 맥주 사서 집에서 먹으면 천국이다. 그렇죠. 베가놈 아우트님 맥주는 편의점에서 사고 새우땡이랑 먹자. 우리 돈 없다. 이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싸요. 스몰비어가. 3590님 스몰비어집 가격은 스몰이 아닐 때가 있는 게 함정이다. 초등학교를 반대하신 분 6년근 홍삼님 초등학교는 밤에 동상 움직일까봐 겁난다. 아직까지. 아, 그 제주도 놀러 갔을 때 네. 제가 자주 가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네. 낮에 가면 그렇게 아름다운데 밤에 가면 너무 무서워요. 그쵸. 이순신 장군이랑 세종대왕이랑 또 그 어린이 동상 막 이런 것들이 네. 밤에 너무 무섭습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 이거를 초등학교는 살아있다고 해서 공포 영화로도 만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은근히 그 불이 하나에 켜져 있다고 하잖아요. 네. 교실은 꺼져 있어요. 아, 그렇죠. 그거 밤에 보면 되게 무서워요. 무섭죠. 커튼 이상한 모양으로 막 묶어놓고 그러면 되게 무서워요. 네.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몰비어입니까, 초등학교입니까? 그래서 스몰비어 올리시라는 거잖아요, 지금. 밤에 왠지 누군가 한 명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무서워요. 초등학교 앞에 지나가면.
스몰비어 올리죠. 햄버거와 스몰비어 너무 살찌는 콤비 아니에요? 아 근데 좋은 조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요? 네. 초등학교 한... 강력한 우승 후보 이렇게 떨어집니까? 네. 겁쟁이 뚠뚠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자 햄버거 집과 스몰비어가 올라갑니다. 자 배성재 겁쟁이 쫄보 추하다 많이 오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4강전에 들어가 보죠. 공원 대 스몰비어 집. 첫 번째 4강전 대진은 자, 집앞 공원 대 집앞 스몰비어 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공원의 압승이 아닐까. 압승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정도입니까? 네. 스몰비어를 좀 변호해보면 네. 저도 물론 공원 쪽에 조금 무게를 싣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스몰비어가 그 맥주가 진짜 맛있게 그 집에서 만드는 집이 있어요. 그쵸. 그게 집 앞에 있다. 천국입니다. 막 에일 맥주. 천국이에요. 정말 정말 진짜 맛있죠. 정말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원에서 맥주를 한잔 할 수 있다는 게. 예? 공원에서도 맥주를 한잔 공원에서 한잔 맥주 마시면은 좀 그 보기 안 좋지 않습니까? 공원에서 맥주 안 마셔보셨나요? 마셔봤죠. 네. 네. 맛있잖아요. 캔맥주 마시죠. 네. 캔맥주 정도 한 캔. 자만 올 때 편의점에서 맥주랑 과자 하나 사들고 이제 공원 한 곳에서 자리 잡고 음악 들으면서 한 캔 마시면은 모기가 많아요. 모기가 많아. 되게 옛날 개그 스타일 같았는데. 아 채팅창에 탑골 공원은 있어도 탑 비어는 없다. 말도 안 되는 놀이 얘기죠. 네. 그 스몰 비어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장점이 하나 있긴 해요. 뭐요? 친구랑 술 먹을 때 우리 집 위주로 부를 수 있다. 아 그렇죠. 네. 야 거기 골로 와 이러면 아 거기 맛있더라. 네. 네. 그리고 이제 집 앞이라는 가정이기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밤새. 괜찮으시겠어요? 스몰 비어 집은 그래도 그 베텐러들 한정 조건을 말씀드리면 커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보통 동네 주민들이나 네. 뭐 인근 뭐 직장인들 뭐 이런 분들이 오시고 친구들 이렇게 오죠. 눈꼴 시릴 일이 없어요. 하지만 공원 가 보시죠. 맥주 마시는 거 다 커플입니다. 심지어 그 버리고 간 안주 그 처리 안 해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한 거 그거 쪼아 먹는 비둘기들 커플이에요. 그리고 하지만 스몰 비어까지 있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살이 계속 찌게 돼요. 공원이라도 있어야 네. 조금이나마 걷지 않겠어요. 체리필터 고모님도 말씀하셨네요. 지금 공원에서 운동해서 살을 뺄 것인가 스몰 비어에서 살을 찌울 것인가. 살을 빼야겠죠. 그래요. 공원에는 어쨌든 닭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무섭죠. 잠깐 무서운 걸로. 혐오스러워 보이기도. 무서운 걸로 지금. 갑자기 공원을 한가롭게 걷고 있는데 뒤에서 푸드덕 푸드덕 푸드덕. 예. 자. 집에서 모기약 틀고 혼내기 짱이다. 그리고 커플들을 보면서 내 기분이 상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커플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아, 나도 빨리 애인을 만들어서 이 공원을 걷겠어. 이런 동기부여도 한번 이런 식으로라도 이제 자극을 한번 모티베이션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베텐에서 그런 불필요한 모티브를 왜 모티베이션까지는 막서 갑자기 선을 넘네. 모티베이션 받을 수도 있죠. 하차하라고 하신 분들 많고요. 왜 우리를 도발하냐. 지금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공원 지지가 훨씬 많았는데 왁서구의 실언 때문에 네 지금 스몰비어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공원 탈락시켜라. 예. 네. 밀크픽이라 공원 올리려고 했는데 왁 때문에 지금 스몰비어 얘기. 예. 리벤지픽. 맥주는 집에서 마시면 됩니다. 역풍 불었습니다. 아, 네. 정말. 자. 공원 올릴까요? 공원 올리죠. 네. 공원 결승 진출입니다. 아무리 역풍이 불어도. 자, 이제 볼만한 4강 대결. 햄버거집 대 코인 세탁소. 아. 그 대야에 빨죠 이불. 예? 이불 대야에 빨아보죠. 햄버거가 더 훌륭하다? 햄버거가 더 훌륭하다. 그래요? 네. 예. 햄버거집에 은근히 커플 많다고 하신 분 있고 햄버거는 완전식품이다. 완전식품 맞죠? 그렇죠. 탄수화물과 지방과 섬유질도 단백질, 네. 섬유질도 있고 네. 그래요. 남편의 휴식처를 빼앗지 마라 라고 하신 분도 있고 이불은 호스로 빨자. 이게 코인 노래방이 있다 손 쳐도 사실 이제 집에 세탁기가 있다는 가정하에서는 사실 찾을 일이 별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근데 햄버거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자주 찾게 돼요. 그래요? 네.
서양의 김밥 천땡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집 앞에 있는 것이 좋다. 네. 안 먹으면 죽지만 입을 안 빤다고 안 죽는다. 어떻게든 아니 뭐 입을 한 짐 짊어지고 네. 좀 멀리 걸어가죠. 뭐. 알겠습니다. 햄버거집 결승 진출입니다. 자, 결국 각조의 1위로 올라온 공원대 햄버거집의 결승전인데요. 네, 숲세권과 햄세권의 대결이죠. 네. 네. 그래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햄버거에서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버거 천국 우승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저는 버거가 일단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다고 봐요. 뭐요? 버거집이 있으면요. 돈을 나게 이득을 볼 수 있어요. 햄버거집. 공원도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운동할 때 드는 PT 비용이나 헬스클럽 끊는 걸 아낄 수 있죠. 공원에서 조깅 가능하죠. 그다음에 그 피톤치드 쓸 수 있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도 은근히 있지 않습니까? 턱걸이도 할 수 있고 허리도 돌릴 수 있고 PT, 등도 돌릴 수 있고. PT가 해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의지력을 마련해 주는 거죠. 공원이 앞에 있다 손 쳤을 때 그 의지력이 발이가 샘솟나요? 저 샌팍 뛰었다니까요. 아, 그건 이제 샌드라 파크니까 뛰신 것 같은데 뭐 집 앞에 공원이 있으시죠? 늘 뛰시나요? PT 다니시잖아요. 네. 그 햄버거집 같은 경우에는 배달료를 아낄 수가 있어요. 아, 해시계님, 공원엔 맑은 공기가 있지만 햄버거집엔 맑은 콜라가 있다. 가. 음악 매니아 소형님, 그냥 살찔 난다. 햄버거 1위다. 0393님, 배디도 공원 말고 집에서 홈트 하려고 기구 샀잖아. 라고 하셨는데 그래요. 그리고 공원, 뭐, 또 미세먼지가 있죠 요즘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음식들은 어떻게든 편의점에서도 마련할 수 있고 뭐 주문해서도 먹을 수 있는데 햄버거 만들어 먹을 수가 없어요. 햄세권이 집값 오르나요? 햄세권 숲세권은 오릅니다. 숲세권은 오르죠. 네. 햄세권도 뭐 좋지 않을까요? 미래의 어떤 부동산 자산으로. 부동산 요지로 어떻게 평가받지 않을까요? 햄세권도. 스브스 첩자님, 내가 아는 파크는 지성파크 외에는 없다. 오, 햄버거. 네. 자, 지금 거의 팽팽한 가운데 슬쩍 보니까 햄버거 쪽이 좀 더 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운동을 포기할 것이다. 살이 찔 것인가 아니면 살을 뺄 것인가의 대결인데. 네. 네. 어떻게 살을 지금 몸이 증명하고 있지 않나요? 공원을 다닌 몸이 아니라 햄버거를 많이 먹은 몸이잖아요. 우리 몸은. 우린 세입자라 어차피 숲세권이어도 월세만 오른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 정확한 지적이에요. 예. 자, 그러면 광고 듣는 동안 여러분의 투표를 받겠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공원 대 햄버거입니다. 광고 듣고 오죠.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우리 집 페인트는 제비스코. 행복을 함께 칠해요 제비스코.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뒤태. 게다가 이기적인 퍼포먼스까지. 알잖아? 힙한 것과 아닌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거. 가장 이기적인 하이브리드. 렉서스 UX. 지금 이 짜릿함을 즐겨봐. 렉서스. 한지민 씨, 감정으로 표현해 주세요. 가격은 다이렉트. 아, 저렴해. 네, 보상 서비스는 삼성화재 그대로. 아, 든든해. 좋아요.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월엔 쉐보레와 함께 오우! 오? 스파크 트렉스 계약금 10만원 36개월 전액 무이자 할부. 오! 말리부 가솔린 선수금 30% 36개월 무이자 할부. 오!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세요. 5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오우! Chevrolet. Find new roads. 순살치킨 좋아하세요? 네, 먹기는 편하니까. 애들은 좋아하니까. 그럼 제일 중요한 맛은? 순살치킨의 맛? 허니로 살린다. 순살치킨과 교촌 허니소스의 살맛 나는 꿀조합. 교촌 허니순살. 1577-1991 교촌치킨. 제72회 간영화제 경쟁부문 진출자. 아버지, 저는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내년에 이 대학 꼭 갈 거거든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봉준호 감독의 새로운 가족 TV극 기생충 절찬 상영중 15세 이상 관람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어젠 2588 대리운전 앱으로 편하게 집에 왔어요. 앱에서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내 위치를 알고 있다면서 도착지만 알려달래요. 대박!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마일리지 기능까지 2588 앱 설치 괜찮은데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자, 결승전 공원대 햄버거집 엄청난 대결이었습니다. 엄청난 박빙의 투표가 나왔어요. 네.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햄버거 사러 갈 겸 좀 걸어라. 그렇죠? 사실 공원이 가까이 있다고 걷는 것보다 햄버거집이 가까이 있어서 더 사러 많이 걸어가요. 그렇죠. 그게 더 운동이 됩니다.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 좋은데 햄버거 가자. 7632님 공원 애완견을 활용해서 스몰 토크 가능한. 아, 그게 있네. 그게 있긴 하죠. 애완견이 그 역할을 해주죠. 다리를 놔주죠. 야망의 우희님, 성재형 집 근처에 공원 있지만 여친 없음. 그렇죠. 이게 애완견이 있다 손치더라도 늘 스몰 토크 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자, 투표를 받았습니다.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여섯 표 차로 공원 우승입니다. 딱 6표가 나왔어요. 네. 6표 차. 와, 이렇게 박빙이 되네요. 대단합니다. 투표 결과 공원의 우승이 확정됐습니다. 네. 투표 어디서 받았냐고요? 예, 문자로 받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결승전은 여러분의 투표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박빙인 예. 경우에도 정말 그러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문자 키워드 투표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보세요? 뭔가 햄버거가 떨어져 아쉬워요. 그래요? 네, 공원 집값이 오른다는 건 좋긴 한데 그런 집값이 오른다는 거 저 그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요? 월세만 오른다. 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선영파크, 찬호파크, 문성파크 다 지지한다고 하신 분들 있고 파수 의견 묵살됐다고 햄버거파들이 화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이석우 에디터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성재 텐 5월 30일 목요일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공원 나가셔가지고 그래도 이번 한 주가 아마 마지막으로 먼지도 없고 시원하고 좀 괜찮은 한 주 같거든요. 그렇죠.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야한 꿈꾸세요. Wi-Fi 도시락. 5월엔 쉐보레와 함께 오우. 오? 스파크 트렉스 계약금 10만원 36개월 전액 무이자 할부. 오. 말리부 가솔린 선수금 30% 36개월 무이자 할부. 오. 지금 쉐보레 전시장에서 만나세요. 5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오. Chevrolet Find New Roads. 결코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디테일. 게다가 이기적인 퍼포먼스까지. 알잖아? 힙한 것과 아닌 것은 한 끗 차이라는 것.